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일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장은비입니다. 벌써 3월의 첫 주를 맞이했는데요. 코인 360페이지부터 살펴보시면서 오늘의 암호화폐 시황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이후 일주일간 비트코인은 3,900달러의 저항선을 밑도는 범위에서 계속 거래가 됐었는데 3,800에서 3,900달러 사이의 이 좁은 박스권 내에서 오르고 내리는 모양새였습니다. 현재도 그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3,836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인의 박스권 움직임에 다른 알트코인들도 좀처럼 큰 움직임을 보이진 않고 있는 일요일 아침인데요. 현재는 소폭의 내림세를 보이는 코인들이 많이 보이면서 이렇게 붉게 물들어 있는 코인 360 페이지입니다. 그럼 코인 마켓캡으로 넘어가서 자세한 수치도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시장 가치 살펴보시면요. 일주일간 몸집이 좀 줄어들어서요. 현재 1,302억 달러로 집계됐고요. 비트코인의 시장 내 비중은 조금 늘어난 52.1%로 집계됐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서 10위권 내 상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대다수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이렇게 붉은 빛을 띄고 있는데요. 실거래 그래프 먼저 살펴보시면요. 주 초반에 이렇게 최고점을 찍고 약세로 내려앉은 다음에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약간의 미미한 움직임만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EOS가 약 4%대에 가까운 약세를 보이고 있고 또 10위권 내에서는 스텔라가 3%대, 트론이 4%대에 비교적 큰 폭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10위권 밖에 살펴보시면요. 네, 8위에 랭크되어 있는 10위권 안에서 바이낸스 코인이 지금 홀로 초록불을 켜고 있는데요. 주 중반부터 다시금 상승세 유지하면서 현재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보이던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10위권 밖의 모양새도 살펴보시죠. 삼성의 갤럭시 S10에 탑재됐다고 밝혀지면서 화제가 됐던 베이직 토큰 어텐션 토큰이죠. 27위에 랭크되면서 현재도 7%대 강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쭉 내려가서 살펴보시면 좀 아랫순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70위에 랭크된 레이븐코인 현재 25%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약세장 속에서도 네,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정된 거래소 순위 살펴보시면요. 코인들이 약세를 보이자 거래량은 늘어난 모양새인데요. 10위권 내에서는 두 자릿수대로 몸집을 늘린 거래소가 1위 OKEX를 비롯해서 지금 네 곳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업비트 거래소는 순위가 쭉쭉 내려가서요. 현재 38위에 랭크돼 있고 6%대 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주 중반에 약세로 내려앉으면서 지금까지 박스권 내에서 소폭의 오름세와 내림세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빗썸의 국내 시세로 바로 넘어가 보시죠. 빗썸에서는 비트코인 가격 약간의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지금 425만 9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과 함께 대다수의 알트코인들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지 못하고 소폭의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더리움과 이오스, 트론 등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베이직 어텐션 토큰 여기서도 약 10%가량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엔진코인이 7%대로 눈에 띄는 강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 H닥이 네 H닥이 11%에 가까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8%의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빗썸에서 내일 오후 12시 거래 시스템 문제로 H닷과 비트토렌트의 거래를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비트토렌트는 3%대 가까운 약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관련 공지사항 확인해 보시고요. 업비트로 넘어가 살펴보시면요. 업비트에서도 소폭의 오름세 속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이고요. 어제 오후를 기점으로 지금 423만원에서 426만원의 이 박스권에서 소폭의 오름세와 내림세를 반복하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자, 알트코인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베이직 어텐션 토큰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고, 폴리메스 코인이 9%대 강세 보이고 있고, 시린 토큰도 이어서 6%대 강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지금 소폭의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코인들이 많은데, 룸 네트워크 코인 메인 프레임이 6%대, 5%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 코인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카이버 네트워크 코인이 10%대 가까운 약세로 거래되고 있고, 모스 코인도 5%대, 블록틱스도 5%대 약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업비트에선 여기까지 살펴보시고요. 이어서 오늘도 어김없이 시장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뉴스 BTC에 실린 기사인데요. 3월의 첫 주를 맞이해서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며 이 뉴스 BTC에 실린 2월의 강세를 보인 암호화폐와 반대로 약세를 보인 암호화폐 함께 정리해 보시죠. 네, 먼저 지난 한 달간 강세를 보인 위너 암호화폐는 이더리움과 이오스,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등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요. 107달러에서 103 17달러까지 오르면서 28%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고요. 165달러라는 최고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사에 따르면 최근 완료된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는 가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오스 코인인데요. 지난 2월 53%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3.55달러까지 치솟기도 했고, 4.4달러의 최고 가격을 형성하기도 했지만, 다시 하락하면서 시총액으로 4위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또 라이트코인인데요. 라이트코인 또한 46%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2월을 화려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라이트코인은 50달러의 장벽을 잠시 넘었지만 다시금 내려앉으면서 50달러의 지지선을 향해 저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캐시와 바이낸스 코인인데요.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암호화폐보단 약간의 상승폭이 작은 17%의 상승폭을 보이면서 133달러로 상승했고요. 바이낸스 코인은 계속해서 주목을 받았던 강세 코인이죠. 67%의 기록적인 급등세를 보이면서 약 10달러로 가격을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그웬 대시, 메이커, 네오 등도 2월의 위너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메이커 코인이 370달러에서 670달러로 80%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상승하는 코인도 있었다면 하락하는 코인들도 있었겠죠. 2월 한 달간 약세를 지속한 암호화폐들, 그중 하나가 리플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더리움의 그림자에 머물던 이 리플은 2월의 시작가와 종료가가 같은 0.32달러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텔라인데요. 스텔라도 역시 2월의 루저 그룹에 속했는데, 스텔라는 시가총액 몸집을 줄이면서 손실이 계속돼서요. 10위권 밖으로 물러날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또 1월과 큰 온도차를 보였던 알트코인도 있었는데요. 바로 트론입니다. 네. 이 트론 같은 경우엔 2월 한 달간 4.8%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0.0238달러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SV, 넴 등이 2월 한 달간 웅크리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2월은 두 자릿수 때 상승세를 보이면서 견고한 지지세를 보여준 암호화폐들 덕분에 상승 범퍼를 단한 달로 평가할 수 있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장기적인 그림은 여전히 암호화폐 겨울바닥에 깊숙이 자리 잡은 모양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3월에는 어떤 암호화폐 시장의 그림이 펼쳐질까요? 세계적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와이츠 레이팅스에게 그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베스트인 블록체인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요. 비트코인이 바닥에 도달했는지에 관한 의견이 상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최근 비트코인이 바닥에 도달했다는 증거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와이츠 레이팅스도 이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와이츠 레이팅스가 지난해 12월 올린 트윗을 살펴보시면요. 가까운 미래에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을 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 트윗이 올라온 이후 비트코인은 3,150달러의 곰시장 바닥을 치고 그 이하로는 하락하지 않았는데 와이스 레이팅스는 이후에도 지난 2월 네, 저번 달이죠. 마지막 날에 또 다른 트윗을 올려서 의견에 힘을 보탰습니다. 지난 60일간 총 15만 건의 비트코인 축적됐고 그 가치는 5억 7천만 달러를 넘어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와이스 레이팅스는 여기에 대해 뚜렷한 증거를 밝히진 않아서요. 이게 사실인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세계적인 신용평가사라는 명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각 나라별로 나눠서 암호화폐 관련 소식들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캐나다 소식입니다. 캐나다의 쿼드리가 CX 거래소 소식입니다. 우선 이 거래소는 지난 12월 창업자 제럴드 코튼의 사망으로 1억 9천만 달러에 달하는 거래소 콜드월렛에 접근할 수 없게 됐다고 발표되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난달에는 해당 콜드월렛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이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뉴스 BTC의 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이후에 쿼드리가 거래소의 콜드월렛에 입금된 사례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콜드월렛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해서 들기도 하는데 그러나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 콜드월렛에 60만 개가 넘는 이더리움이 교환기로 전송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크라켄 거래소의 CEO인 제스 포엘은 이를 지금으로선 쿼드리가 거래소 고객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희망으로 꼽기도 했는데요. 미국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인 이 크라켄은 최근 실종된 쿼드리가 CX의 암호화폐를 찾는 것을 도와준다면 10만 달러의 보상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좀 더 가까운 인도로 넘어가서요.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인도 정부가 최근 인도 최고법원의 암호화폐 규제안 마련을 위한 TF팀인 규제 초안 관련한 심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는 암호화폐 합법화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 왔는데요. 특히 중앙은행인 RBI가 암호화폐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유지하면서 인도의 암호화폐 산업의 전망이 불투명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도 최고법원은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한 초안이 제정된 이후에도 인도 중앙은행 RBI의 암호화폐 금지령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를 적절한 수준으로 맞춰갈지 희망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동남아시아 태국의 소식입니다. 네, CCN의 기사인데요.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암호화폐 허브로 급부상했던 곳이기도 하죠. 최근의 행보는 조금 달랐습니다. CCN의 보도에 따르면요. 태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등 세 가지 암호화폐를 ICO 투자 및 암호화폐 거래 가능 토큰 목록에서 삭제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4개의 목록만 남았는데요.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최근 공지사항을 업데이트하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또 스텔라 등 4가지 종류의 암호화폐를 ICO 투자 및 거래성으로 지정했는데
앞서 말한 이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등 세 종류의 암호화폐는 이 목록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해당 발표에 따라 이 세 암호화폐들은요, 더 이상 태국 내 ICO에서 사용할 수 없고, 또 태국 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서 다른 암호화폐와 거래하기 위한 기준상으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태국 당국은 이번 발표에 이유를 밝히지도 않았고, 이런 결정이 특정 암호화폐에 대한 지지나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1월 태국 증권거래소가 암호화폐 운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한 만큼 이 태국이 계속해서 동남아시아의 암호화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태국을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제법 쌀쌀한 주말 아침입니다. 또 연일 미세먼지가 짙어서 호흡기 질환 유의하셔야 하고요. 오늘도 언제나 그렇듯 잔잔하지만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